산업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대외 여건에 대한 분명히 고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고, 사업이 성장하려면 수반되어야 되는 제약 조건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나 업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만, 아주 두 배, 세 배 성장하려면 얼만큼의 많은 자원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가정이잖아요. 미래이잖아요. 그 가정이 현실적이고 정확했고 그 계획이 실제로 달성될 가능성이 정말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약간 이걸 전달해서 뭔가 이렇게 막 챌린지 해서 그걸 딱 달성했을 때 조직원 전체가 갖는 기쁨은 엄청 크잖아요. 거기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받는데 매번 그러면 이 실망이 부족되면 애도 이상해지지만 조직 전체 분위기도 완전히 가나. 네. 제가 많이 봤던 기업들에는 2030년까지 1위를 세웠고, 네. 그런 거 되면 2030년에 100조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사업 계획에다가 100조를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 회장님도 100조 하자고 했으니, 우리 기업체인들은 2030년까지 100조짜리가 나오면 엑셀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냥 매출을 그냥 또박또박 찍는 그래서 그려놓고 그려놨어요. 네, 그려놓고 안 되면 안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